우리 구면이구나. 이 세계에 완성되지 못한 버전에서 만났었지. 네가 그 말 하면 어떡해. 난 이미 데모 버전 유튜브에 안 올렸는데 저만 척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근데 눈치 없는 게임이네 이거. 어떡하냐. 고고. 잠시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A Pet Shop After Dark 라는 게임입니다. 무섭진 않아요. 뭐 부금은 지금 개무섭게 깔아놨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딕 꽃집 같아요. 펫샵이에요. 식물도 팔긴 하지만. 아, 저 일 때문에 왔는데요. 자, 주인공이 펫샵에 알바로 지금 들어왔나봐요. 어쨌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바보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루에 한 번씩 식물들에게 물을, 동물들에게 밥을 주면 돼요.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어떤 일 있어도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저는 하루가 지나면 돌아올게요. 제 가게를 잘 부탁드려요. 이거 누르면 먹이 주는 건가? 먹이가 사라졌잖아. 와, 뭔가가 먹은 모양이네.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투명한 동물을 파는 펫샵이야. 자, 이렇게 일 개쉬워요. 자, 다음 이제 식물들, 동물들한테 밥 주는 것보다 식물에 물 주는 게 더 직관적이네. 까먹는 거 없이 해야 할 일 목록을 다시 봐야겠다. 그냥 밥 주는 것밖에 없는데 뭘 봐. 식물들의 물을 다 줬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낮잠이나 잘까?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이제 남은 힘이 많이 없어. 다시 해야겠다. 뭘? 응, 내가 왜 카운터에 서 있지?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 가게를 충분히 잘 봐주신 것 같네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 거구나. 과거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네요. 수고하셨어요. 여기 급여예요. 그럼 가볼게요. 보안이, 당신의 노력은 헛수고였던 모양이군요. 누구한테 말 거는 거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뭔가요? 제가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무의미하다는 건 당신도 잘 알 텐데요. 아,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그럼 뭐야, 게임 꺼졌어 갑자기. 아, 신발 이거 꺼졌다 켜져가지고 다시 캡쳐해야 되잖아 게임. 응? 왜 난 여기 있는 거지? 과거로 돌아왔어. 미친! 끔찍하다. 일을 이미 끝냈는데 계속 퇴근 전으로 돌아오는. 와, 씹소네. 제발 도와줘. 불 없애버려. 보여요? 지금 폴더 떴거든요? 이 폴더의 파일 중에 라이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걸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삭제. 뭐야, 진짜 불 꺼졌어 인게임에서. 잠깐 불이 꺼졌잖아.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유일한 거였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난 대체 어떻게 말아먹은 거지? 내가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버렸는데? 페이지 사이에 뭔가 있어. 숨겨진 비밀방이다. 손글씨가 보여. 벽을 4번 두드려라. 4번 두드려라 라는 게 여기 이 위치에 비밀방이 있는 쪽지를 방금 발견했잖아요. 여기를 한번 4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왔다! 들어가볼까요? 이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시도해봐야지. 오케이. 대답이 없네. 모르겠다. 자자. 주인이 뭐 오면은 혼내든가 뭐 알아서 하겠지. 왜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계속 찡찡대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 엥, 내가 왜 여기 있더라?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보안이, 제가 없는 동안 충분히 가게를 잘 관리하신 것 같더군요. 여기 돈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당신의 노력은 의미 없습니다. 그럼 부디. 아유, 또야. 자, 폴더에 보면은 불, 그리고 이 샵. 이 샵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4라고 적혀있습니다. 4. 그리고 로그에는 뭐라 적혀있냐. 신발, 이거는 진행이랑 상관없는 폴더 같기도. 자, 알겠어요. 일단은 아까 했던 대로 라이트부터 일단 없애보는 걸로 합시다. 라이트 삭제. 바로 여기로 와서 전화기. 아까 폴더에 샵 4라고 써있던 거 여기에 4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답이 없네. 왜? 4라고 써있었잖아. 4라고 썼잖아 내가. 그래서 아, 그냥 존나 수줍어서 대답이 없다든가. 음악을 꺼볼까? 이렇게 음악이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어. 대답이 없네 신발. 잠깐만, 음악이 3칸이야 그러면은 음악 크기를 3칸으로 하라는 소리 아니야? 나 천재인가? 귀신. 아, 음향 크기도 3칸으로. 전망겜. 근데 내가 이거 데모에 했을 때는 음향 크기 몇으로 해놓고 하면은 이제 뭐 숫자가 보이고 그런 형식의 트릭이 있었었어. 근데 이번에는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도 없고 아직 안 나오는 건가? 뭐야, 파일에 폴더 늘어났는디? 뭐예요 이 장소, 이거 생긴 거? 홀. 백룸.
텔레폰. 야, 찾았다. 전화번호 찾았다. 50이었네, 50이. 502. 씨발. 대빡쳐. 어, 뭐야! 바뀌었어! 어, 하마터면 바로 X 누를 뻔했잖아! 아, 정말. 똑같은 대사를 쳐. 여보세요? 뭐야, 누구야? 제발 날 도와줘. 난 갇혔어. 전화기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기가 힘들어. 무슨 장난 같은 건가? 그니까, 신발. 뭐 도와달라는데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가요? 어디 갇히신 거예요? 여기. 이 새끼 뭐야? 아, 열받아! 아, 진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뭐 안아달라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냥 위로가 필요한 거야? 공감만 해주면 돼? 그래, 갇혔구나. 어, 그랬어. 어, 많이 힘들었구나. 이 가게에는 반지가 3개 있어. 그걸 찾아줬으면 해. 알겠어요, 반지 3개. 그건 어디에 있죠? 하나는 숲속에 숨겨져 있어.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가게 안에서 숲이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을 것 같네. 식물이 있는 방. 어? 이 식물이 000이라 쓰여있으니까 얘한테만 주면은 뭐가 되나? 어? 아, 이 순서가를 나타내는 거네. 이제 공 다섯 개인 식물을 주라. 그럼 얘네, 얘고 하나. 그럼 얘고 다이아 다섯 개. 이거고 그리고 얘인가? 야야야, 숲으로 변한다. 야야야, 화면이 안 보이잖아. 아, 누가 대감아 주시는데요? 어, 반지다. 어, 반지다. 왜 내가 얘 말을 미리 한 거지? 나도 사실 과거로 돌아왔나? 일단 알았어, 반지 하나 구했어. 다시 502로 전화해. 여보세요? 찾았어? 거기에 문양이 두 개 있을 거야. 다음 반지를 찾아줘. 정말 배고픈 동물이 하나가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뭘 처음부터. 말을 존내 끊어. 어, 폴더에 새로운 게 추가됐어요. 펫. 얘 뭐야, 얘한테 뭐 줘야 되나? 이 펫푸드를 이렇게. 어, 뭐야, 왜 처먹는다. 야, 어, 야, 얘 진화했어. X에서 더블 X로 하나 더 줘. 존나 매겨. 조금 숨쉬기가 힘든데.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 맞음? 지금이라도 죽여? 얘 삭제해. 아니야, 하나만 더 키워봐. 어, 모임! 이제 날 먹는다. 어, 응, 돌아왔어. 잠깐, 케이지 안에 뭔가 빛나고 있어. 반지 얻었다. 여보세요? 다음 반지 가지고 있어? 나한테 보여줘. 잠깐, 이게 보여요? 지금 전화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마워. 남은 건 하나뿐이네. 이 전화기 혹시 이 영상 통화도 돼요? 혹시 예뻐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아, 까였어요. 철벽년에 창문 아래 문이 있어. 아니, 제가 하는 말 다시 폈어? 내가 하는 말엔 대답 절대 안 해준다? 창문 아래에 문이 있어? 어, 뭐야? 엥? 여긴 어디야? 응? 벽을 타고 뭔가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물 찬다, 물 찬다. 주인공 죽니? 어, 다시 뒤로 감고 있어. 반지를 얻을 때마다 항상 주인공이 뭔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것 같아요. 바닥에 빛나는 뭔가가 떨어져 있네. 반지 같아. 여보세요? 마지막 반지 나한테 가져왔어? 좋아, 이제 반지가 하나가 됐어. 그래서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어. 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면 돼. 가게에 잠긴 찬장이 있을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나한테 가져와줘. 응? 반지의 문양인데? 오, 그래. 이거대로 찍으면은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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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어? 아, 물속에 갑자기 뭔가가 생겼잖아.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열쇠를 그대로 통과해버려. 열쇠를 통과해? 그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또 새끼는 꽁트만 줬네요 하고 하는 거 내가 다 하잖아. 키 찾았다 이놈. 그럼 이제 이 키를 여기로 와가지고 여길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폴더에서 샵 컵보드 여기다 이제 키를 딱 넣어주면은. 잠깐, 열렸잖아. 어떡해. 그럼 열린 김에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볼까? 뭔가 부드럽고 차가운 게 만져지는데. 잠깐, 이거 손이야? 오, 좀 소름인데 이건? 설마 진짜 사람 시체겠어? 사람 몸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바리가 생겼네요. 자, 이제 이 바리를 백룸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찾았구나. 에, 뭘. 고마워. 이제 드디어 돌아올 수 있어. 어? 찬장 안에 있던 몸, 그건 내 몸이었어. 하지만 뭔가가 부족해. 내 심장, 제발. 아, 또 그놈의 제발, 제발충 신발. 내 심장을 돌려줘. 네?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와? 오! 응? 왜 아직도 이 상태인 거지? 나한테 갑자기 하트 달았는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못 움직이게...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이 사태를 고쳐야 해. 뭐야? 나 뒤짐? 내 심장을 어떻게 한 거야? 너야말로 그의 심장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애는 평범한 사람이야. 너와는 다르게 인간이란 존재는 심장이 없으면 좀 살기 힘들어한다고. 좀이 아니라 그냥 뒤져요. 네가 심장을 훔쳐봤자 여길 탈출할 순 없어. 아, 내 심장을 방금 도려낸 거야? 미친... 너 뭐 그 애한테 한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야? 내가 죽으면 네 심장도 같이 죽어. 그래서 어쩔 건데? 투정 부리는 건 이제 다 했니? 네가 죽인 이 불쌍한 애를 치워야 한다고. 작별 인사라도 해. 아이고, 오고병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작은 항아리 같아. 안에 흙도 차 있어. 또 폴더다. 프론트에 시드, 이거를 이제 이 가든 팟 여기 딱 넣어주면은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다시 내려가야겠다. 응? 뭐해? 너무 밝아. 아니 신발아!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위. 어! 심장이다! 심장 넣고 바디도 넣고.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겠지? 왜 이 가게 주인은 그녀의 심장을 빼앗아서 그녀의 시체를 찬장 안에다가 넣어놨으며 왜 이런 번거로운 짓까지 하면서 그녀의 심장을 거기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놨는지 다 알려주겠지? 어디서 튀어나오신 거예요? 내 몸, 내 심장 다시 하나가 됐어. 일단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인분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가게를 보고 있는데. 가게 주인, 걱정 마. 그 사람은 내가 처리할게. 무슨 말씀... 죽일 거야? 어? 게임 꺼짐. 야, 죽였나 봐. 우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딕 꽃집 같아요. 맨 처음 전개랑 똑같아요. 어? 가게 주인 바뀌었어. 아, 저일 때문에 왔는데요. 죄송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다른 가게랑 헷갈렸나 보네요.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긴 아쉽네요. 씨앗 봉투예요. 흙에 심고 물만 주세요. 돈을 줘, 돈을. 그거 말고 지금 신발 내가 18트를 했다, 18트. 빨리 18일치 봉급 줘! 날 구해줬으니 괜찮다면 이름을 알려줄래? 고마워, 닥치쌤. 너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약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알려줘. 어, 얘 저간이었구나. 아니, 어? 그래서 신발... 그러니까 어쩌다가 처음에 걔네 둘이 대립관계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 다른 차원의 누군가의 힘을 빌렸어야 했다. 그게 이제 게임 밖에 있는 나라는 존재. 그러면 땡이야? 개무잼. 오! 바피스.